바이루. 머리를 뽑으셨네요. 네. 그 파마를 안 한 지 한 1년 반 넘은 것 같은데 와이프가 파마를 그렇게 강요를 해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짜파게티 컷. 짜파게티. 어디 가시나요? 저는 지금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병원 예약이 있어가지고 지금 치료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물 상태가 지금 어떤가요? 물 상태가 디교 시즈분들하고 게임 치는 거는 큰 불이 안 되게 지금 되는데 급격한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 경우에 통증이 좀 많이 느껴집니다. 요즘에 제가 준자강 프로젝트를 지금 쉬고 있는데 어떤 시리즈를 한번 시도해보면 좋을까 하다가 와이프가 지금 디조가 됐으니까 디조 우승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때요? 시조 되기? 네, 그러니까 디조 우승하기. 1년 이상 걸릴 것 같은데. 에이, 지금 상승세라면 가능해. 아니 너무 빡세. 그럼 내일부터 훈련. 가래가 그러시. 네. 내일부터 훈련 해볼까요? 예. 네? 하죠. 예. 네. 병원에 왔습니다. 긴장되나? 머리 잘 됐네. 진료 받고 왔습니다. 뭐라고 하시던 거예요? 배드민턴 두 달 동안 치지 말라고. 진짜로? 네, 무릎 근데 항상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맞으니까 원장님 입장에서는. 헐. 네, 무릎을 이렇게 뻗는 동작 자체가 진짜 충격이 많이 간대요. 아프지 않아도 그게 쌓인대요, 데미지가. 뻗는 게? 네. 뻗는다? 네. 마지막에 오른발 스텝 쭉 빠를 때 딱 땅에 디딜 때 그 자체가 충격이 많이 가해진대요. 왜냐면 무릎을 뻗은 상태에서는. 네. 안녕하세요. 치료 시작합니다. 오늘 잘생긴 선생님이 치료를 도와주세요. 얼굴 안 나오게. 아,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오면 더 아프겠죠. 아, 근데 평소에 네. 어떠셨어요? 평소에 진짜 운동도 했고. 아, 진짜? 이제 네. 쉬셔야 돼요. 아, 네. 계단도 올라가는데 전혀 쉬지 않고 이제. 아, 진짜요? 네. 운동하실 때도 괜찮으셨어요? 네. 그 급격하게 막 방향 전환할 때는 참 통증이 좀 났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스렁스렁 뛰면은 아무 통증 없고. 아, 정말. 네. 네. 최고 충격 바라는 치료입니다. 네. 그쵸, 선생님? 네, 맞습니다. 네. 시작해드릴게요. 네. 저번에 했던 거랑 강도는 똑같이. 네, 네. 네. 괜찮으시면 올리는 걸로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어떠세요? 괜찮으시죠? 괜찮은데요? 네. 아픈 데로 가볼게요. 아픈 데 너무 아프신데. 괜찮습니다. 예. 좋아질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그래도 아프시긴 아프시죠? 네? 그래도 아프시긴 아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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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좋아질 것 같아요? 아니, 그럼 못 하죠.
올릴까요 오늘? 예, 예. 해당이 올리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올라갑시다. 그냥 올렸어. 머리 하실 거 보셨나요? 네, 짜파게티 컷. 아니, 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진짜로 예. 오늘 바깥쪽은 바깥쪽 괜찮은데 네, 통증이 살짝 있는데 그래도 안쪽보다는 더 나은 것 같아요. 아, 아니다 아프다. 맞춰드릴까요? 아, 괜찮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네. 맞출까요? 아, 괜찮습니다. 허벅지 근육 좀 풀으셨어요? 네, 그 와이프가 그 마사지볼 쳐줘가지고요. 하고 있습니다. 아픈 부위가 있습니다. 예. 영상 찍으신다고 다 아파하시는 거 아니시죠? 예? 영상 찍으신다고 다 아파하시는 거 아니시죠? 아, 저는 오바는 아니에요? 저 원래 이러지 않나요? 원래 그러는데 예. 더 그러시네요. 광대네 광대. 아 근데 그 안쪽은 진짜 아프네요. 아, 그러세요? 예. 안쪽이 아파. 보고 꼭지 보고. 아 뭐하는 거? 네 구독하셨죠? 어 네. 아 네. 보셨습니다. 그 공지사항 그리고 네. 올라오는 거 하나 더 올릴 수 있어요. 네, 네, 네. 네. 올려드릴까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진짜. 알겠습니다. 좋아진 거 맞아요? 좋아졌지. 좋아졌죠, 선생님. 저. 네, 많이 첫날보다 네. 네. 강도도 많이 올라가고 네. 지금 감도면 어느 정도 정도예요, 지금? 아직 중간 뭐 아, 중간이요? 아무래도 아, 그래요? 아, 많이 멀었네요, 아직. 와, 그 안쪽으로 진짜 적응이 안 돼. 오늘 진료 보셨죠? 네, 약이 다 떨어져가지고. 아. 이제 반절했어요. 예. 예. 어떤 느낌이지? 여기 어떤 느낌이냐고? 찌르는 느낌이야? 찌르는 것 같아? 어? 찌르는 거? 그 내가 그 무교잖아. 근데 하늘이 보여.
가만 가만. 찌르는 통증이에요? 저도 해봤는데 이거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저 받아보세요. 오늘 맞아 오늘 맞아. 이제 받는 거야? 네, 이제 받는 걸 하셨어. 어떻게? 아, 진짜 말도 없어. 미치겠어. 어떤 느낌이지? 가운데는 통증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가운데 네, 진짜 거의 원래 있었어? 가운데 원래 있었어. 가운데는 아팠어. 아, 거기 아파. 밑에도 있어. 아! 딱 슬기고 저기 가. 네, 그 쉬시는 게 제일 좋은데 하면은 안 낫거든요. 언제까지 쉬어야 돼요? 보통? 보통은 충격파 치료를 저희가 일주일에 두 번씩 하시면 네. 이제 4주 받으시면 한 달 동안 8번 정도 치료하시잖아요. 네. 그 정도는 받으셔야 돼. 효과가 좋게 나타나고. 아, 네. 그동안 쉬는 게 좋은 거. 네, 네. 근데 어쩔 수 하셨으니까. 근데 해도 좋아지긴. 아 그러세요? 네 진짜 네. 아, 아 무리하게 움직이지 않아서 그런가? 좀 더디해질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도 낫기는 나아지는데. 쉽지 않다. 어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잘 지냈네.
잠시만요. 네. 오늘 바깥쪽도 아프셨죠? 네. 강 뭐 올려서 그런 거 같죠? 아, 그렇죠? 오늘 많이 올렸죠? 네, 오늘 두 개 네. 올렸는데 뭐 유튜브 때문에 많이 올렸습니다. 이거 올리실 거예요? 예? 언제 이거, 올리실 이거요? 거예요? 한 다음 주 월화 정도 안에는 올라갈 것 같아요. 아. 예. 네, 저 첫날에 비해서 진짜 좋아했습니다. 진짜 첫날 진짜 뮤지컬 배우였어. 진짜 진짜? 그쵸 선생님? 네. 강도 제일 낮게 했는데도 와 못 버티겠더라고요. 지금 한 초중반 정도. 초중반이요? 아. 아직도 많이 온 것 같은데도 그게 네. 처음에 너무 낮게 시작해서 아, 처음에 거의 최악 정점이었어요? 네, 아. 그 많이 안 좋아서 그쵸. 그랬던 거죠? 네. 아, 준장한 프로젝트는 올해는 힘들지 않을까 진짜 죄송합니다. 방금 해주신 거는 어떤 거예요? 방금 그 아이스팩 아이스팩 아. 진정 시켜드리는 거 아. 집에 가셔서 아프시면 네. 오늘은 네. 아이스팩 아이스팩 알겠습니다. 충격파 안 하신 날에는 웅찜질 네. 하시면 돼요. 아, 네. 네. 평소에 웅찜질 해야 됩니다. 네, 평소에는 웅찜질 하시고 충격파 치료 하신 날에는 냉찜질 네. 하시고 좀 운동을 했다 그러면 냉찜질. 네, 네, 네. 좀 부피나 네. 좀 아프시면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시죠, 하시죠, 하시죠. 큰 거 하나. 아, 노바소. 노바소는 큰 걸까요? 한 가지. 저희 3천 원짜리 하는. 아, 네, 괜찮습니다. 네. 신유철님 하루에 네. 두 번 드시고 이주영입니다. 네. 식사하고 계세요. 6천 원.